먹방인데요. 여러분들, 요리에도 국가대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오늘은 국가대표 숙면 기술인 셰프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디저트를 갖고 왔습니다. 디저트 먹방 후에 제가 직접 셰프님을 만나서 같이 요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눈 영상이 이어지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건 바닐라 라떼 아이스예요. 이게 엄청 궁금했어요. 오, 이거는 안에 잼이 있어요. 묘하게 피스타치오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바나나예요. 어, 이거 맛있네. 버터빵에다가 소보로 올린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에 셰프님과 같이 요리도 하면서 대화도 나누러 와봤는데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셰프님을 만나러 여기 주방 안에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묶고 여기 자리에 와봤습니다. 그럼 이제 셰프님을 불러볼까요?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잘생기셨네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기능올림픽 요리직종 국가대표 숙련기술인 하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숙련기술인이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일상생활 속에 넓게 퍼져있는 숙련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숙련기술인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기술 국가대표도 저는 조금 생소한 단어 같은데 그거는 뭔가요? 국제기능올림픽이라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적으로 큰 기술 대회가 있어요. 저는 45회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요리 직종 국가대표로 저 혼자 선발되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혹시 오늘 만들 요리가 뭔가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왔거든요. 혹시 파스타 좋아하세요? 파스타 좋아해요. 오늘은 제가 좀 특별히 고기가 많이 들어간 라구 파스타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야, 칼질이. 요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아, 이거 제가 망쳐도 되는 거죠? 아, 네. 나름 잘 자르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맞춰보실래요? 국가대표도 하셨고 셰프님이시니까 33? 24입니다. 언제 갔다 왔느냐? 제가 국제기능올림픽 출전했을 때가 20살 때 했었거든요. 아, 학창시절 때부터 요리를 하신 거예요? 네, 고등학교를 조리 쪽으로 나왔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거를 준비해서 20살에 이제 올림픽을 갔다 왔어요. 우와, 일단 저 다 잘랐거든요. 한번 비교를... 비교까지 굳이? 일단 빨리빨리 넘어가볼까요? 제가 마늘을 한번... 재료 준비는 끝났고 고기를 볶으면서 소스를 같이 네.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림픽에 나가시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메달을 따면 무슨 또 혜택이 있잖아요. 국제기능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따면 무슨 혜택이 들어가나요? 체육올림픽 메달리스트 분들 받는 혜택 알고 계신가요? 군 면제! 네, 맞아요. 상금! 네, 상금도 있고 저희도 똑같이 군 면제도 되고 연금도 나오고 메달도 같이 주거든요. 물론 상금도 같이 주고. 고기 많이 넣으신다고 했는데 별로 안 들어가네요. 이거 많은 건데? 아, 그래요? 네.
국가대표 이제 러시아 가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뭐 있어요? 제 얘기는 아닌데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되면 다양한 나라 국가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이고 한창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라서 제 얘기는 아닌데 강조하시는데 이러면 꼭 본인 얘기더라고. 제 얘기는 아니지만 남녀가 모이면 국적을 불문하고 사랑이 싹트는 일들이 많이 네,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번호 교환은 했다. 에이 솔직히 저 같아도 하겠어요. 뭐 인스타그램 정도? 그쵸?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가 연애도 하고 이렇게 고기가 볶아졌으면 다시 넣고 그러면 셰프님도 집에서 평소에 본인이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 집에서요? 네 집에서는 배달이 최고긴 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배달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 저도 소문으로 들었는데 셰프님은 요리하는 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지고. 항상 이 요리를 업으로 삼고 있으면 집에 가면 좀 쉬고 싶고 이런 게 커가지고 저도 평소에 라면 막 방송 때는 막 17개 이렇게 먹다가 평소에 10개밖에 안 먹거든요 먹기 싫어가지고. 네 이렇게 볶아졌으면 여기다가 레드 와인을 자작하게 부어줄게요. 원래 파스타에 와인이 들어가요? 얘는 이제 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와인 맛으로 이제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주는 소스이기 때문에 와인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와인을 엄청 많이 넣으셨는데 야, 알코올 날라가겠죠? 제가 진짜 술질이라서 한 방울만 들어가도 저 오늘 개가 되는 모습을 보기 싫습니다. 아 술을 아예 못하세요? 아 저 원래 술을 못해요. 아, 근데 다행히 다 졸일 거라서 아, 알코올 날아가는 거죠? 아 다행이네요. 제가 한번 짖어줄라 했는데 잘 짖거든요. 그러면은 국가대표는 어떻게 해야 발탁이 되는 건가요?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를 통해서 입상한 선수들이 모여서 이제 평가전을 하고 그 평가전에서 1등을 해야지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셰프님이 그 연도에서 대한민국 1등이셨던 거네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그런 있겠죠. 거지요. 네. 뭐 요 정도로 자작하게 볶아지면 네. 토마토 소스를 부어서 저희는 면을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면을 밀어서 생면 파스타? 좋아하세요? 드셔보죠. 처음 먹어보죠. 아 정말요? 생면 파스타는 보통 사 먹는 파스타랑 조금 다른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 계란이랑 노른자 소금도 조금 넣고 올리브오일을 조금 네, 해서 포크로 이렇게 가장자리 먼저 섞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반죽이 좀 더 잘 섞여요. 손으로 한번 반죽 해보시겠어요? 오 잘하시는데요? 아 이렇게 한 거 맞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이야 소질이 있네. 그러면은 셰프님은 요리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는 거를 좀 좋아했어요. 유치원 아이 거짓말 유치원 때는 어떻게 요리를 해요? 제 기억에는 유치원 때부터 엄마가 옆에서 막 요리하고 있으면 따라 붙어서 막 칼질도 좀 해보고 집에서 홈베이킹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고등학교도 조리 쪽으로 진학을 하면서 대회도 나가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거에 자신 있다 하는 그런 요리는 어떤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요리는 프렌치라고 프랑스 음식을 조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디저트도 프랑스 디저트를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셰프님의 첫 직장인 거예요? 아니요 저는 원래 시그니엘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아무나 안 받아줬을 텐데 그죠? 그죠? 아무래도 호텔이고 이제 대기업이니까 그러면 그때 시그니엘에서 일하시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여기 창업을 하신 거죠? 대출도 좀 받고 그 월급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하셨던 반죽이 이렇게 뭉쳐졌거든요. 네 요거를 24시간 정도 숙성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오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면을 한번 밀어볼게요. 어떤 면 좋아하세요? 굵은 거? 아니면 좀 얇은 거? 적당한 거. 적당한 거? 그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물 끓으면 아까 만든 파스타를 한 젓가락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면은 이렇게 준비가 됐고 아까 만든 소스 네, 같이 해서 그러면은 셰프님은 국가대표시니까 소스 하나 탁 집어먹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네 이런 거 혹시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알아 맞춰요? 네,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뭘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 까비. 아. 다행이네. 네. 이렇게 해서 접시에 한번 담아 볼게요. 이거 밑접시 맞죠? 이렇게 해서 파스타는 완성입니다. 오! 요리를 만들었으니까 네. 이제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네네. 꽉 안 채우네요. 네, 얘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짜죠. 잘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처지 있습니까? 그럼 알바생으로 혹시 그러면은 아까 이제 숙련 기술인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취업할 때 큰 스펙이 될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자마자 국가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바로 롯데호텔에 입사를 할 수 있었고 저만의 기술을 가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스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든 이제 파스타랑 아까 만든 디저트빵 같이 이제 먹어보도록 할까요? 네, 드셔보시죠. 아,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와, 숙련이니까 더 부드러워요. 와, 식감이 확실히 다르네. 맛도 소스도 더 잘 배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맛보기다. 와 안에 기별 하나도 안 하네요. 제가 먹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전 초코부터. 너무 맛있다. 야 바닐라. 다 전부 다 크림이 들어가니까 부드럽고 맛있네요. 그럼 맨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다 당일 판매할 거를 구워놓고 저녁에 남으면 다 폐기를. 폐기를 한다고요? 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맛있게 드셨어요. 셰프님 덕분에 제가 또 이런 걸 다 먹어보네요.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됐고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많이 깨달았거든요. 좋은 정보 정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엔딩 멘트가 있거든요. 이거 그냥 저 따라해 주시면 돼요. 아 진짜요? 원래 하는 거 원래 하는 거라고요. 다들 좋은 밤 꿈밤 되세요.